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4월 22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꼭지 하나 골랐는데요. 자,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뭐 우리가 이번에 이태리에서 열리는 G7에 초청받지 못했다, 이런 거에 관련된 이슈. 윤석열 대통령실이 걸고 부스럼을 만드는 거, 그들의 치부를 오히려 드러내 보이는 이런 좀 실수를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사건과 하나는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를 상당히 많이 추격하는 것 같다, 선거에서. 잘하면 역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이든이 박빙 상태까지 따라붙을 경우에 트럼프를 풍미종전선이라는 카드를 활용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G7건과 이 건은 서로 상관이 있죠.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G7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드려보면은, 이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4월 21일이니까 뭐, 어제 기사죠. 대통령실 G7 초청 불발, 이태리 입장을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제는 총선이 지났고 여러분도 대부분 다 아시니까, 이게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 정부 대통령실의 어떤 국량, 그릇의 크기, 이런 거죠. 사안을 다루더라도 세련되고 품위 있게 다루는 거 하고, 자기 점수를 깎아 먹으면서, 불필요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포함되면.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아, 국민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구나.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총선이 지나니까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수렴을 해요,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김어준이 하는 꽃, 뭐 갤럽조사, 그 외에 뭐 뉴스 토마토, 제가 이 정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특히 갤럽이나 그 리얼미터 이쪽은 김어준 쪽하고는 약 10% 이상 차이가 항상 났었거든요. 뉴스토마토나 그 정도 중간점이었던 것 같고. 무슨 기술적인 분석 방법, 그 조사 방법의 차이가 갑작스럽게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그런데 지금 갤럽의 조사가 뭐 23% 지지율이 나왔어요. 예. 여론조사 꽃은 24%, 5% 이렇게 나왔고. 즉, 그 꽃의 이런 조사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선거 바로 전에는 안 했던 것 같고 2주 만에 11%가 떨어지는 대폭락을 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설정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어떤 것들이 좀 성가시였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동아일보 내용 기사인데, 대통령실은 20일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을 중점 초청해 온 경향이 있다. 초청해 온 2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인도는 계속 왔었어요. 정부는 이달 초,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정부는 이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초청 여부를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불러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렇게 해석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아일보가 빚고 뭐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했는데. 예. 이거는 우리가 간절히 가기를 원했는데 불러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G7 미팅에서 핵심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예, 미국이죠. 예. 미국이 너는 안 불러도 주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최근에 두 회, 세 회 불렀으니까 바이든의 의견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 한국 안 불러도 돼. 예, 한국의 의견은 내 의견이야, 바로. 예. 자, 이런 상황들이 한국이 어떤 미국의 부속 국가화 돼 있는,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한국만의 신선한 거, 독특한 거,
이런 것들이 그새 2년 사이에 파묻힌 거죠. 최소한 그때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이라 지난 정부 때는 우리가 코로나를 상당히 잘 틀어막은 나라의 대표주자로 꼽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수 배우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컸어요. 왜냐? G7의 정상들은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니?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균형 감각을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룬 한겨레신문 기사인데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 외교부가 휴일인 토요일 밤 10시께 해명 자료를 낸 사실이 이 문제의 민감성을 드러낸다. 저는 이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토요일 밤 10시에. 아, 이러면 여론에 악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관련한 아프리카 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을 선정한 것. 예. 그러면서 아까 동아일보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걸 따져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한겨레 신문이 따져본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짓 해명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다. 거짓 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을 온전히 다 전달하지 않고 일부분만 전달해서 상대방에게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면 거짓말이죠. 자, 2022년 의장국인 독일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 않은 인도는 초청하고 한국을 부르지 않은 사실을 감춘 게 대표적이다. 인도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빠지기가 어렵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그 캐스팅 보트의 파워가 커지고 있어요. 예, 지금 러시아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또 거기다가 러시아가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까칠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은 미국과의 상황이 악화되면은 중국과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세 나라가 손을 잡으면 아주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G7은 미국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럴 가치가 없고, 우리는 미국에 포함된 국가다. 한 주처럼.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오렌지 뭐 이렇게 하면서, 푸에르토리코처럼 미국이 한 주가 되는 게 낫겠다. 예. 그런 의견들을 내던 세력이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딱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예, 걔 부르지 마라. 부르면 말만 복잡해지고 기분만 언짢아진다. 예, 걔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말만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부르지 마라. 자, 트럼프가 우리를 G7을 뭐 G10, G11 확대하면서 한국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놀랐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엄청나게 놀랐죠. 아베 때. 그리고 아베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판문점 가서 김정은 만나고. 종전선언을 할 문턱까지 갔었죠. 아베가 엄청나게 진노했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웬만하면 안 부르는 게 일본의 신경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비록 기시다지만 지금은. 예. 크게 이슈가 있어서 스스로 부각되는 부분이 없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일본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순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때까지 추진해온 거 똑같아요. 미국의 큰형님. 그리고 일본이라는 작은 형님, 그리고 난데 G7에 그 형제가 셋다 참석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기존에 들어있지도 않은 거. 네, 괜히 가면은 형님, 작은 형의 신기만 거슬리는 건데 안 가는 게 낫죠. 한 가족인데.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이번에는 대외적으로 위신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국민에 대해서 내가 외교도 적절히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간청을 한 티가 나잖아요. 아까 동아일보 기사에서처럼 작업을 했는데 안 됐다. 안 되고 나니까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태리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거 너무 부끄러운 처신이고 너무 적나라하게 내 외교 관련된 그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민낯을. 예,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뭐 안타깝다는 말도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과하죠. 네. 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미국의 의지다. 네. G7은 미국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G7의 위상도 사실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브릭스보다 지금 GDP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이번에 6월 달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이 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8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스라엘과 타이완까지 합치면 130조 원 되는 돈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6월에 이태리 미팅은 바이든의 재선을 위한 어떤 디딤돌로서 발휘될 가능성이 크고 우크라이나 전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전 세계에 보여주는 바를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큰 형님, 둘째 형님이 가시는데 막내인 내가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걔는 괜히 오면은 어렵잖아 실수만 해. 그냥 내가 대신 전해줄게. 걔는 내가 시킨 대로 잘해.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우리를 G10이든지 G11이든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제안을 했을 때는 야, 한국이 우리한테는 지금 사라지고 있는 G7은 계속 위축되고 있으니까 사라지고 있는 그 신선함,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새로운 제안도 많이 하고 있어. 뭐 멤버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건 전혀 사라진 지 오래다. 자, 여기서 바이든과 윤석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제가 예전에 다뤘던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때는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도 지금 보시면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 사이가 안 좋아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지난번에 지난 정부가 친중을 하고 반미를 하는 바람에 우리의 안보가 상당히 국제 위상이 흔들렸다,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표를 따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되게 좋지 않아요?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으로 다이언 들어갔어요. 동맹이 아니고 이제는 막내 동생으로 들어갔어요. 부하나라가 된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동맹관계에 어떤 재조명이나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그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티는 역력했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 친서를 보냈어요. 친서를 보냈는데 단지 그러니까 당선인 친서가 갔기 때문에 지금 박진희인데 그 당시 장관도 아니죠. 당선인이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신분상은. 그런데 그때 블링컨 국무장관은 뭐 출장을 갔던 채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바이든이 받는 게 맞아요. 바이든이. 왜? 저쪽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온 셈이거든요. 그 친서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은 바쁘다 그래서 안 만났고, 블링컨은 출장 중이었다, 유럽에. 그래서 국가안보 보좌관이 받았어요.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면. 이거 당신이 친서를 들고 미국에 출장까지 가는데 스케줄 조정을 했을 거잖아요. 사진에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갔을 리가 만무하죠. 말이 안 되죠. 네. 저기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뭐 대충 전달하고 오면 되겠지 하는 수준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G7에 초청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 보세요. 조금만 털어서 보면 그 진실이 다 속내가 다 보이는데 저기 이것은 우리가 통보만 하고 갔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어요. 약속을 잡지 않고 약속을 잡았는데 안 만나줬을 리는 없거든요. 이때부터 무대포 정치를 한 거예요. 외교도 이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 정상들도 우리 윤석열이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좋은 말로 했겠죠. 굳이 오실 필요 없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다면은 뭐좀 이런 상황이 될수 있는데 그래도 갈게요. 좀잘 챙겨주세요. 딱 김건희하고 윤석열 우리 한국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서 국무부 차관을 만나고 왔어요. 블링컨을 못 만나고 오고 저 위에 사진은 바이든하고 찍었어야 되는 사진이고 밑에 사진은 박진희 외교부 장관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블링컨이랑 찍었어야 되는 사진이에요. 등급을 한씩 낮춰서 사진을 찍고 온 거죠. 부끄러운 일이 된 거죠, 이게. 박근혜 때도 이랬거든요. 이게 뭔 짓입니까, 그래? 자, 이때부터 바이든은 이 사람이 윤석열이 당선이 됐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지금도 크게 개선된 게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8월 달에 와서 바이든은 계속 실행을 안 했지만 매년 총재 쓰는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 윤석열은 거기에서 대놓고 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 실무자들한테 자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렵고 그럼 종전선으로 돌파를 해보자 해서 종전선 준비를 다 시켜요 한국에. 예. 자 그래서 당시 하원 의장이던 낸시 펠로시를 보내서 대만을 거쳐서 윤석열을 만나게 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종전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바이든이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그런 방문 목적을 알고는 아예 안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다가 박진을 보내서 중국이 형님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뭐가 반미고 뭐가 친중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때 큰 사단이 안 났었고 정말 중요한 일들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을 왜 일주 만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던 그 호기스러움은 다 어디를 가고? 전 세계 기자회견, 그렇게 기자회견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미국 기자의 질문까지 받아가면서 나는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담대한 구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만 한다고, 포기한다고 선언만 하더라도 북미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모든 방면에서 그런 확인샷까지 찍어줬었어야 되느냐. 그러고 나서도 계속 감시의 대상이었어요. 틈만 나면 삐집고 나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결정한 G7 확대 추가 초청 나라에 바이든이 아마 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면 골치 아프다. 네. 그게 2년 동안 계속 지켜봄에 있어가지고 거의 확실시 돼요. 네. 자, 그거는 그때 만났던 외국에 지금 뭐 G7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러시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담스러운 인사로 찍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 놓은 겁니다. 무슨 이유에선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예. 자,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5월 초에 5월 초에 취임을 했죠. 윤석열이 2022년. 그때 바이든이 왔어요. 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윤석열을 축하해 주러 온게 아니에요. 하루 시간을 더 내서 문재인을 만나러 양산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참모들이 말렸다고 봅니다. 예. 즉, 윤석열을 축하해 주러 오기는 왔는데 마음은 문재인에 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화가 나는 거예요, 보면은. 예. 북한을 때려달라는 거잖아요. 내막을 전혀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가지는 않고 그 하루 추가로 냈던 그 기간, 보통 2박 3일인데 3박 4일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날은 경호나 사전 준비가 필요 없는 미군 지하 벙커를 방문한 것으로 때웠어요. 그리고 결국 통화를 10분간 했어요. 그러면서 핵심 이 말을 이렇게 했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한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고 까불면 혼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윤석열은 바랬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 즉 지난 정부 때 해왔던 기조를 난 지지한다. 너의 의견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는 이게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거든요. 2년 전에. 그치만 아니에요. 무슨 귀신 씨나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돌이켜서 보세요. 처음부터 싫었어요. 자, 바이든은 윤석열이 당선되자부터 싫어했고 그의 정치적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가 비록 2021년 말에 문재인이 가운데서 중재를 했던 북한과의 종전선언 트럼프에 이어서 트럼프를 이어받은 거죠. 분명히 이제 문재인과 바이든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지난 정부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했던 약속을 그대로 존중한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말바꾸기 잘합니까, 여러분. 본인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지난 바이든의 임기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여기서 틀어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다. 즉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종전선언, 평화선언, 북미 수교. 예. 자, 북미 간에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인 북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낸시 펠로시 건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이게 5월달이고 낸시 펠로시가 아마 8월달일 거예요. 3월달이, 3월 3개월 정도 있다가, 그 다음 12월 정도에 북한에 무인기 왔다 갔다 했죠. 용산에. 그러고 나서 핵무장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고민해보라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미국이 노했죠. 근데 3개월 전에는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했었어요. 미국과 북한 관계에 미국은 계속 북한과 이거 옵션을 가지고 싶어 해요. 본인들 선택을 안 했지만 그 옵션은 매번 살아 있었어요. 종전선언에서. 그 카드를 뭉개는 발언을 공식으로 한 거예요. 미국한테 언짢은 티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 10중 8구는 미국이 공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남북 간의 충돌로 비화할까 봐. 그래서 화가 나니까 핵무장하겠다라고 강짜를 부린 거예요. 자, 그 3개월 전인 펠로시 왔을 때 그랬죠. 당선인 신분 때 그랬죠. 그때 와가지고 바이든이 문재인하고 통화를 했죠. 만나려고 까지 했어요. 그걸 윤석열이 모르겠습니까? 당선인 서신까지 퇴짜를 놨잖아요. 미국에서 모멸감을 주면서 윤석열도 바이든 안 좋아해요. 안 맞아요, 둘이. 근데 힘은 누가 셉니까, 현재 와서? 그리고 시킨 대로는 다 해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의견은 다르지만, 화도 나지만, 상대방을 존중한다, 파트너로서. 이렇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전 정부의 관계예요. 그리고 노무현 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미국의 부시였죠. 그래서 부시가 노무현 무덤에 와서, 얘도 표한 겁니다. 아, 나하고 다 맞지는 않고 이상한, 독특했는데, 금방 잤는데, 괜찮은 사람이었어. 바이든도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문재인한테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예. 윤석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미국이 원하는 걸싹다 해줘요. 그치만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불안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쭉 그게 그래. 다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1년도 채안 되는 기간에, 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 당선인, 되면서부터 발생한 일이 그해 12월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핵무장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관리받고 있다고. 나쁜 쪽으로. 예. 자.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 이야기가 끝으로 최악으로 이제 부상된 것은 공식적으로 이건 것 같아요. 2021년 12월 29일 문재인 정부 때에서. 종전선언 무난히 한미 간 사실상 합의를 했는데 날짜만 잡으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왜 마지막에 터냐? 이걸 따진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 때 못했던 부분을 좀더 준비를 해서 그냥 하려고 했던 거 이번에 될줄 알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때 아마 됐으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뭐 과거는 뭐 만약이라는 걸할 수는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때 미국이 노를 틀었기 때문에 그때 우크라이나전을 발발시켰잖아요.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건 네오콘의 선택이었고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계속 해오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른 길을 모색하고 미국도 스스로 많이 약해졌다.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랑 손을 잡아야 되고 우리 가상의 강력한 적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떼놔야 되겠다. 특히 중국하고 북한이 밀착된다. 러시아까지 같이 붙는다. 이란까지 같이 붙는다. 이러면 미국 상대 안 됩니다. 예, 그런 생각 이미 해왔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툭 튀게 할 거고, 툭 튀게 한 것이고, 바이든이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좀더 체계적으로. 그렇지만 여태까지 해오던 관성이 있었죠. 관성이. 그 네오콘의 파워도 엄청나게 센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물건을 간 거잖아요. 그때 유감을 표명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화에 전념하겠다. 예, 뭐,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발발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전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을부터 이미 다시 종전선언 이야기 나왔죠. 교황이 몽골에 가고 몽골에 살 가능성이 높아졌었어요. 그리고 뭐 BTS 뭐 백악관에 초청하고 거기서 뮤직비디오 찍고 유엔에 가서 뮤직비디오 찍고 이런 것들이 매년 발생해 왔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한테 항상 살아있는 옵션이었어요. 이 옵션을 계속 살려두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것만큼은 미국이 기조가 안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이거를 무시하려고 했는 거잖아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해? 미국은 우리만을 지켜줘야 돼. 북한은 같이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거꾸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이든이 봤을 때 윤석열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 그리고 날리면처럼 불쑥불쑥 과격하게 이야기를 한다. 엄청나게 불편하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딱 잘라서 냉정하게 대한다. 아예 시킨 대로만 해.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오늘 선거 이야기 한다고 했으니까 선거 이야기 볼게요. 자,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여론조사들을 취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팩트예요. 자, 미국 선거 제도는 아실 겁니다. 한 주에서 1% 차이로 이기든 50% 차이로 이기든 그 주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이긴다 그러면은 그 주에 부여된 주로 인구와 상관이 있습니다. 부여된 대의원 숫자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국의 인기 투표, 한국식 투표하고 미국식 투표는 달라요. 즉 한쪽에서 표가 너무 많이 나와도 전체에서 질 수가 있어요. 왜냐, 그래봤자 그 주에서 얻는 표는 같거든요. 물론 인구가 많으면 대의원 숫자도 많긴 하지만 거기에 불일치는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 빨간색은 트럼프 지지고 색깔이 진할수록 확실하게 이기는 거고 파란색은 민주당 지지고 같은 방식으로 파란색이 진할수록 바이든이 확실하게 이기는 곳입니다. 색깔이 옅어질수록 경합이 되는 곳이죠. 자, 245대 이게 며칠 전에 취합된 자료예요. 245대 293으로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좁혀진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달 전에 거예요. 한달 전에 거예요. 이건 3월 초예요. 3월 초. 같은 사이트예요. 이때는 223대 315였어요. 한 개나 두개 주가 넘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자,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제가 하얀색 동그라미 친데 한번 보세요. 펜실베니아거든요, 저기가. 저기가 지난 한달 전에는 트럼프 지지했어요. 트럼프 지지에서 지금 돌아선 거예요. 바이든 지지로. 왜 그러느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기가 US 스틸이 있는 곳이에요. US 스틸. 예. 거기, 그래서 바이든이 일본의 제안을 무시하면서 나는 이걸 지키겠다. 그리고 중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를 3배를 올리겠다 하면서 표가 돌아온 거예요. 자, 거기에 유사한 산업주인 미시간 같은 경우도 색깔이 옅어졌어요.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요런 데가 소위 말해서 스윙 보트 주예요. 이쪽도 지지했다가 저쪽도 지지했다가 그러니까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곳이죠. 요런 데가 지난번에는 다 바이든이 이겼던 곳이에요. 그중에 한 개를 그냥 탈환한 거예요. US 스틸건으로. 나머지 두 군데도 딸려고 그러겠죠. 지금 이쪽에 보면 네바다 같은 데도 색깔이 옅어진 거예요. 조지아 노란색 여기도 색깔이 옅어졌어요.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붙고 있어요. 아직도 치고 있지만, 예, 따라붙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저는 한국의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욕구, 미국이 욕구가 생기라고 봅니다. 단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포괄적인 이유가 있지만 바이든의 대선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US 스틸로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바이든이 되게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일본이 일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목에만 보더라도. 예. 일본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US 스틸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철강 제품 관세 올려서 너희들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기시다한테 오히려 그 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기시를 활용한 거예요. 왜 국빈으로 초청해놓고 어렵게 꺼낸 말인데
그런 국빈 초청 미팅에서 사전에 조율이 안된 말을 일본의 수상이 할수 예민한 문제를 꺼낸다? 선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줄 아는 걸 일본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시다한테 일부러 붙어하겠다, 바이든이. 너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달라. 그러자 미국이, 일본이 우리의 미국의 대표 기업을 빼앗아간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지킬게. 거긴 내가 지키겠다 나서는 거잖아요. 중국 철강에 관세까지 부과하겠다라면서. 이렇게 해서 펜실베니아주를 다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설명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시다가 그 상황에서 국빈 초청 받으면서 사전 조율을 딱할 텐데 CR도 안 먹힐 말을 공개적으로 꺼냈을 리는 없다 라고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미국의 요청에 부응해서 내가 나를 치고 네가 선거에서 이겨라. 한주 정도. 자,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따냈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 미시간도 따낼 가능성이 커요. 자,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자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볼까요? 아, 이게 이제 US 스틸에 대한 정보인데 여기 보면은 헤드쿼터 저그 본사가 피츠버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다고 돼 있죠.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거 예전에 제가 다룬 내용인데 이 사람 의사예요. 에마드 쉐하드라는 의사고 호흡기 전문이고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가자지구에서 있는 살고 있는 친척 20명이 폭격으로 사망한 사람이에요. 장소가 어딥니까? 사는 곳이 미국 미시간 디어본이에요. 미시간주에 아랍계 이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시간에서 이겼거든요. 그때는 아랍계 이민들의 3분의 2가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이번엔 돌아선다. 가자전쟁 때문에. 여기는 1% 차이. 동률이에요. 트럼프, 바이든 이 사이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미시간은 동률이에요. 가자전쟁이 시작했을 때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랍계 이민자들이 누구한테 투표를 하고 또는 기권을 하게 되면은 예, 아까 미시간에 지금 대입원 숫자가 지금 15명이에요. 펜실베니아 19명이었고. 그럼 트럼프의 15표가 줄어드는 거고, 내 15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박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이러면, 바이든이 가자전쟁에서 미국 내 아랍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거죠. 최소한 선거 때까지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 스윙 스테이트도 사실은 막 선거 때마다 그 내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는 한 군데인가 빼고 아마 다섯 군데에서 지금 여섯 군데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기사에서는 여섯 곳에서 지난번에는 한 군데를 빼고 바이든이 다 이겼는데 5대 1이었는데 이번에 6대 0으로 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게 아까 펜실베니아 포함되고 미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펜실베니아 하나 따왔고 가자에서 처신을 잘하면 나머지 하나 미시간도 따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성이. 자, 그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삐까삐까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미국 전체적으로 나머지 주들의 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뭐 이슈를 다 발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바이든이 종전선언 카드를 쓸수 있다. 왜? 이때까지 고생을 해서 계속 종전선언 카드를 살려놓은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랑 계속 알력을 느끼면서. 예.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거예요. 딱 김건희 식이죠. 그들이 원하는 걸다 해줘. 다 해줘. 아주 비굴할 정도로.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따낸다. 요거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거 뭐냐? 북한을 징치해달라는 거죠. 북한하고 갖다 붙지 말라. 종전선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긴장 관계란 말이에요. 바이든과 윤석열이. 근데 바이든이 그걸 지켜왔단 말이에요. 자,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받을 거는 다 받아가고 내가 그렇게 속을 다 비굴하게 다 해줬는데 너희 해달라는 거. 국내 그 말을, 그렇게 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내가 다 해줬는데 날 팽하는구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폭발할 가능성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의 입장에 봐서는, 그와 김근의 입장에 봐서는 엄청나게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실망? 바로 동전의 그 실망의 동전 반대편은 뭡니까? 동전의 반대편은 분노예요, 분노.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바이든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일 뿐입니다. 윤석열은. 그리고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좋아하지도 않았고, 예, 혹시 방해될까 봐 걱정하는 수준이지 그의 심리 상태까지 헤아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보하면 되는 일이에요. 담대한 구상 그대로 해라. 예. 왜 북미 수교를 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자기들끼리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전 세계 나라들이 박수까지 쳐준다면 윤석열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선거가 지금 박빙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 박빙이 아니더라도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큰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흐름으로 봐서 언젠가는 북한과 관계 개선이 돼야 돼요. 이란하고도 계속 관계 개선을 하려고도 하다가 안 되려고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네오콘이 지금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이 종전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가 할 거예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왜냐? 북한이라는 악의 축과 친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덧붙여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빵파레로 포장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미국의 지도력을 빛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더 이상 난 전쟁이 아니라 외교로서 인류의 앞날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커지고 전 세계가 박수 쳐줄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러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중국은 약간 놀래는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예. 몇개 화장만 잘 시키면은 메이크업만 잘하면 괜찮은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를 활용하려고 하겠다. 왜냐?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알력을 겪어냈어도 윤석열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바이든이 그걸 버텨온 것은 활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활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트럼프가 탁 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번에 쓸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고, 그때도 보면 이미 2022년 8월 18일에 그때는 이제 이 실무진들은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진전 따라 상황 조치 준비해가지고 통일부 장관하고 지금 외교부 장관 나와 있죠. 유엔 대북 제재 같은 거 지금 대북 제재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도와주고 뭐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예.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저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1차적으로 또 바이든이 무슨 이유에선가 또 다른 사안이 발생을 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못하겠다고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푸틴만이라도 북한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 경제가 괜찮으니까. 예. 그러면 일단 북한은 더 이상 고립해서 고통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픈되게 돼요. 최소한 브릭스로는 다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럼 경제적으로 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여러모로. 그러면 그 말이 뭐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조차 얕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한 패키지로 될 수가 있어요. 예, 신냉전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미국이 엄청나게 불리한 컨셉이 돼요. 자, 그래서 푸틴의 지금 이번에 경제제재 무력화는 여러 가지 얘가 포함되어 있고 미국이 하려고 하는 부분에 한 단계를 미리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나는 거죠. 2년 전의 상황하고 비슷하죠. 자, 그리고 그 당시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을 해서 이 동아태 차관보들이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가 우리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자세 보세요, 이거. 예, 지금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우리 대통령을 쉽게 보는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그때는 몽골에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 몽골에하고 우리가 빈번했었어요. 그리고 몽골하고 미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식어버렸죠.
아마 두회 연속 몽골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교황까지 보냈는데 뭐 교황 입장에서 되게 섭섭하게 일이 처리가 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아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을 해?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를 한다고? 그러면 유엔군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고, 미군이 한반도에 있을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하고 친구인데, 그럼 우리 둘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정체성이 아마 혼란이 올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한테. 예.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이 하는 말을 그냥 재방송하고 확대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 정부를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 종전선언을 노래했다 했죠. 반국가 세력들이 북괴 제재 해제를 업소했고 종전선언을 합창했다. 북제재 해제를 누가 해줬습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차관보들이 왔을 때도 우리 쪽에서, 아니 담대한 구상을 실행하려면 유엔 제재가 걸리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풀어줄 테니까.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럼 전혀 벽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고 실제 그 벽이 사라지고 없고 더 이상. 자, 이거 봤을 때 이런 어떤 제한된 틀로서 우리의 사고를 구속시켜 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말 볼까요? 그때 이게 무슨 기념식에서 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그구나, 저기 자유총연맹 뭐 창립 몇 주년 기념해서 했을 거예요. 2023년 6월 달이네요.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업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이 아니면은 한국에서 남북한이 평화스럽게 통일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 대안을 먼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요. 저런 말 들을 때마다. 전쟁을 한다? 지금도 뭐 국방 기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전쟁하면 북한이 이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던데, 뭐 이기면 뭐 합니까? 양쪽이 다 박살 날 텐데. 그쵸. 예. 그런데 그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닌 게 미국이 부르고 다닌 거예요. 이 자체가 미국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미국을 딴지 거는 거예요. 날리면을 날리는 거예요. 아까 핵무장 이야기도 그렇고, 나는 틈만 나면은 털어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줬어요, 미국한테.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그게 용산에 비행기 날라왔을, 북한 무인기 날라왔을 때 그랬고, 이것도 그랬죠. 자, 이게 미국이, 이게 CIA의 끄나풀들이 이걸 보고를 다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G7에 안 부르는 겁니다. 얘는 단속을 해야 돼요. 얘도 사고를 칠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뤘던 겁니다. 자, 미국 주 유엔 미 대사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뭘까? 지금 분위기를 떠보러 왔다. 윤석열의 마음 상태를. 자, 그런 마음, 바이든은 항상 이걸 살려갖고 있는 거예요.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것은 바이든이에요. 이제는 푸틴까지 노래를 부르죠. 노래 안 부르는 게 윤석열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딴지를 걸려고 해요. 그건 이미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하더라도 충분히, 아마 여기까지 같이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예. 이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23%한테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자체도 이번에 총선을 겪으면서 많이 위축됐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를 미국이 구해주려고 하겠습니까? G7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의 국제적 위상을, 없는 위상을 만들수라도 올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놓으려고 하겠죠. 내가 그 결정을 통보했을 때얘 성향처럼 삐짓고 토라져서 강자를 놓을 가능성을 낮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의 대선만을 보더라도 이 종전선언 카드를 활용할 많이 만지작거리겠다. 가장 큰 것은, 이것을 내가 쓰지 않으면 나는 준비만 다 해놓고 트럼프가 체결할 수 있다.
선거에도 질수 있다. 자, 이런 선거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전 선언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이 이 정도로 추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